들어갈 수 있겠다. 오, 여기 보물 상자 열었고요. 요정을 먹었습니다. 두 마리 나왔다고 뜨는. 두 마리? 뭐지? 저번에 두 마리였던 것 같은데. 하나 안 먹었었나? 일단 이쪽. 넘어왔고요.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2층으로 넘어가서 내려가야 되는 건가 봐요. 저쪽에 스위치 지금 불러놨거든요. 저쪽 방으로 저기 눌러서 보물 상자가 위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헐? 주목이 되네? 대박. 이거 안 열었었나요? 그럼 일단 여기 한 마리가 있는 거고. 화살로 해야 되나? 뭐지? 왜 다시 뒤로 가? 기모는 못 가나요? 어떻게 계속 받는 거야? 마력이 없어요. 때리셨네. 안 때리잖아. 이건 안 통하고 재화살 쏘고 됐나요? 됐다. 보물상자? 이건 뭐 해주지?
가면 이번 던전에 던전 보스를 깨기 위한 히든 아이템입니다. 여기 한 마리? 일단 던전 보스한테 가려면은 다시 뒤집어야 되나봐요. 뒤집으러 가겠습니다. 네, 거인에 가면 쓰려면 만화가 꽤 많이 될텐데 요정 잡았고요. 여기서 할게. 오카리나를 뺐네. 바닥에 있는 보물 상자부터 열게요. 바로 잠자리 잡아주고 될 것 같네요. 아이고, 고난이 또 미션을 또 해야 되네. 넘어가자 라고 얘기했다가 헐 하려던 게 이쪽에서 내려서 점프 출력 받아서 이번에 넘어가는. 아, 됐다. 이게 좀 성공률이 높네요. 여기까지 돌아왔어. 여기는 혹시 그러니까 혹시 꺼냈고요. 보물상자가 어디 생긴거지? 아, 아래쪽에 생겼구나. 아, 다 얻었습니다.
일단 대요정에서 먼저 가고 다시 보스전을 좀 체험이라도 해볼까 하고 있어요. 아, 또 잘못 눌렀네. 카터 아랫대. 아. 처음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짧을 듯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먼저 보스한테 가다가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. 빠른 이동을 위해 도끼기를 달고 뛰고 있습니다. 뭐야?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. 아, 여기 아니네. 이쪽이 록빌이고, 눈이 안 좋은 거야, 뭐야. 여기 옆에 대요정의 샘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어디지? 아이고, 들켰네. 여긴가요? 아, 맞다. 저주도 치료해 주겠죠. 이번 여신님은 뭐를 줄까요? 여신의 검. 장착형 아이템이네요. 자, 그러면은 시간이 한 7시간쯤 남은 것 같은데. 로빌로 발로 날아가겠습니다. 지금 요정 네 마리 있는 상태고, 오, 좀 먼저였나? 연주하고 있습니다. 해보자고.
차라리 뒤집힐 때 있는 게더 좋아요.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첫날 뒤집고 그냥 바로 던전 보스한테 가면 되는데. 깨가지고 없구나. 싸울 생각으로 지금. 뭐야? 저기 후샷 위치인데 막혀 있죠? 고무상자 타고 가는 건가? 맞네요. 자, 던전 보스 방 앞에 도착해서 들어왔습니다. 떨어지면 이상한 곳에 오는데. 가면 벗으려고 한 건데 안 벗겨져서 다시 받고 거인의 반란을 쓰고 거대화를 했고요. 어디 어딨어? 만화 총각. 만화에서 보면 커서 내 가발을 갖다 입고 그랬나 생각도 하고 있었네. 아이고, 짜졌다. 앞에 마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뛰어갈게. 하나 없어졌네. 자, 다시 거대화. 마력 안 나왔네. 때리려고 발악 중이고 만화가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죠? 그 사이 없어요. 아트 따위 신경도 안 써 마력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.
문제로 다시 작아졌습니다. 여기 있으면 웃으면서 아침은 다 왔다. 한번 더. 안 돼. 놓쳤어. 이런. 말이 끝났다. 크기만 크지. 이전 보스 때보다는 약하네. 마지막 가면을 얻었습니다. 그렇다고 뭐 가면 수집 마지막은 아니고 네 개 지어 거인의 가면이죠. 다시 따치 우유 네 따떼 지금 바로 마지막 보스한테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편하게 가자는 주의라 나머지 가면들을 좀 모아야 되겠어요. 이게 서브 미션이 거의 메인급인데 뭐지 저건? 이쪽 지역이 정화되나 보네요. 멸망 멸시가 난 비후 이렇게 되면 뭐 의미가 없긴 한데
자, 일단 거인에 가면은 여기 보스전밖에 못 쓰는 거라 이제 쓸 일이 없을 거고요. 마을로 돌아가서 일단 적응부터 할게요. 안주 이벤트도 안 해가지고 보러 갈 일이 없겠네요. 659루피고 180루피를 맡겼습니다. 839루피. 뭐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첫날로 돌아가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